진짜 왜 저래? 오늘 진짜 미쳤나 보네, 쟤. 아프리카 똑바베라. 생선 좋아하게 된 썰이요? 모르겠어요. 그냥 생선을 더 좋아해요. 그것도 생선 살보다는 생선 내장이랑 대가리. 전 생선 내장이랑 대가리를 더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대가리가 여기 있고 꼬리가 여기 있고 여기가 등 지느러미, 여기가 배 이러면 대가리랑 요배 부분만 이렇게 니은자로 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살 부분은 반대편은 동생 주고 반대편은 엄마 떠주고 살 발라주고 그리고 전 나머지 그것만 먹어요. 그럼 오늘은 그냥 칼국수 사리 추가를 한게 아니라 그냥 닭칼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하자. 하지만 맛있게 바싹 구워갖고 뼈까지 다 씹어 먹어. 갖고 엄마가 학교를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갔다 왔는데 민재 엄마가 생선 꺼놨다 그러는 거예요. 조기 꺼놨다 그러는 거예요. 아싸 조기다 그러고 딱 가서 후라이팬을 열었는데 대가리하고 내장만 이렇게 다섯 여섯 마리가 쪼르륵 있는 거예요. 살은 하나도 없고 난 너무 좋았지. 근데 뭔가 이상한 뭔가 낚인 듯한 느낌? 뭔가 낚인 듯한 느낌인 거야. 근데 엄마의 그 천연덕스러운 표정이 더 웃겼어. 왜? 너 원래 대가리하고 내장밖에 안 먹잖아. 그래서 살은 나랑 니누가 다 먹었어. 그랬어. 살은 나랑 니 동생이 다 먹었어. 근데 난또 좋다고 거기다 밥두 공기를 먹었지. 그때 생각난다. 후라이팬 딱 열었는데 진짜 대가리하고 내장만. 파전은 조금 남길게요. 저희 엄마 좀 귀엽죠? 아니, 꼬들꼬들한 게 그거였구나. 바지락. 꼬덕꼬덕 뭐가 씹혀요. 쫀득쫀득하니. 하나도 안 눅눅해졌어요. 맛있어. 달라요. 굴이랑은 바지락은 좀 달라요. 여러분, 단호박 이렇게 해 먹어요. 왕맛. 딱그 식당에서 우리 하나씩 먹는 그 맛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꿀양을 좀 늘려요. 저는 꿀양을 좀밖에 안 해서. 한 스푼밖에 안 해서. 더 달겠지? 이건 원래 파전은 살짝 식어도 맛있어요. 그 식은 전딱 뜯어 먹었을 때그 맛이 있거든. 배고플 때 식탁에 딱좀 남아져 있는 그거 뜯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바지락. 우리 그막 바지락 그거 된장국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마님 인정? 맞아. 바지락. 까진 거 샀어. 500g에 10,000원 정도 해요. 마트에서 안 사고, 시장, 매일 시장에서
500g에 10,000원 정도 해요. 근데 가서 보면은 굴도 중소굴이 있고 중대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작은 게 있고 큰거 있고 바지락도 그래요. 좀 사이즈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바지락이 계속 씹으면 약간 방건조 오징어 느낌? 진짜 맛있어. 내가 이걸 어느 세월로 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바지락이 알을 베가지고 배통아지가 통통해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살이. 지금 제철이에요. 한번 보여줄까? 어? 뭐라고? 바지락. 근데 넣었어요. 반, 반. 아, 모래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해가 많은 거. 애를 먼저 바지락 그 껍데기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껍질이 이렇게 붙어 있는 바지락. 얘를 서로 이렇게 비벼요. 바지락끼리. 막 이렇게 비벼갖고 일단 흐르는 물에 씻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을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갖고 집어요. 이렇게 해서 다 집어내. 그러면 불순물이 빠져요. 그거를 여러 번한 다음에 이 쓰된 볼 같은 볼에다 그냥 담아요. 그리고 차가운 물을 넣고 거기에 소금을 한 숟가락, 밥숟가락으로 하나, 그리고 식초를 밥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그리고 휘휘휘 젓어요. 휘휘휘 저은 다음에 거기에 쇠숟가락 딱 넣어놓고 까만 비닐봉지 삥 덮어놔요. 그러면은 애들이 막, 여기 바닷물이네? 아, 여기 바닷속처럼 시커멓잖아? 브락브락브락 이러면서 다 모래를 토해내요. 어두워야 돼. 요즘 같은 날은 날이 더우니까 냉장고. 겨울에는 베란다도 상관없어요. 그늘진 곳. 파전 다 먹겠다. 맛있네. 맛있어. 근데 안녕하세요, 러브님. 해감이 됐어도 막 밖에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시 또 모래를 쳐먹어요. 절대 그게 해감 된거 아니야. 그 바지락을 한번 이렇게 씻으면서 하나씩 들어봐요. 그럼 빈 거나 뻘 들어있는 게 있어요. 가짜로. 애들 안에 살은 하나도 없고 뻘 쳐먹고 있는 애가 있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온 물이 다 흐려지고 배이는 거예요. 썩은 거 하나 있거나 아니면 빈 껍데기에 조개가 안에서 조개 껍질이 막다 들어있거나 막 이런 애들. 마니님 알죠? 그런 놈들 때문에 그 물이 막 시커매지고 막 더러워지고 그래요. 또 하나 팁이 있어요. 바지락 국을 끓였잖아요. 끓였으면은 일단 바지락을 거기서 다 건져내요. 건져낼 때그 끓여져 있는 국물에다 바지락을 이렇게 씻어요. 이렇게 바지락을. 그리고 다 건져내. 딴 냄비에다. 그리고 나서 국물을 가라앉혀갖고 윗국물만 쫙 따라내요. 그 바지락에 있는 윗국물만. 그래갖고 끓여서 먹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더러운 애들은 싹 버리고 윗국물만 쫙 따라갖고. 근데도 씹는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바지락을 산 겁니까? 딴 데서 사요. 거기 아닌 것 같아. 딴 데서 사, 딴 데서. 그래, 그러면 한 마리가 죽은 애예요. 한두 마리가 죽어서 그래. 진짜 기분 나빠, 그러면. 그죠? 딱 먹었는데 자그럭 이러면은. 어머, 그 뒤로 바지락 먹을 때 조심스러워지고, 그지?
국수가 뭡니까? 저 죽도 다 먹었어요. 차라리 캐시님 바지락을 사지 말고 백합을 사요. 백합. 그거는 애가 뻘에서 안 살고 깨끗한 모래에서 살아갖고 그 해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깨끗한 데서 살아갖고. 이거 좀 비싸. 모시조개 말고 백합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넓적하게 생겨갖고 껍질이 좀 두꺼워. 백합. 백합 한번 먹으면 바지락 못 먹을걸? 백합이 조개 중에서도 진짜 새하얀 순백색의 뭔가 백마 탄 왕자 같은 느낌? 세상 고급져요. 진짜 맛있어. 짜요. 좀 짜. 자꾸 국물 낼때 엄청 뽀얗게 올라오잖아요. 그 국물은 약이라 그러잖아. 맞니, 맞아? 거기에다가 청양고추랑 파만 넣고 마셔봐봐. 그건 술을 먹음과 동시에 해장이 되는 거야. 바지락살을 진짜 많이 넣었구나, 내가. 진짜 씹는 곳마다 바지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넣을 때는 제가 한번 데쳐서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국물 끓이다가 저뜰 채로 건져냈어요, 바지락을 데쳐서. 갖고 여기다 넣은 거예요. 파전이 구울 때 동네 파전처럼 안 돼요. 한번 데쳐갖고 쓰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돼요. 백합을 물총이라고 그래요? 처음 들었어. 물총은 맛조개 아니야? 그 기다랗게 생긴 조개. 맛소금 넣으면 뻘에서 뿅 올라오는 거. 그래갖고 쇽 뽑아내는 거. 맛조개 아닙니까? 아, 백합을 물총이라고 해요? 아, 잘 먹었다. 여러분, 잘 먹었어요. 여기 볼래? 여기 봐봐. 닭이, 이게, 이거 봐요. 닭의 형체가 없어. 후식은 과일. 과일, 과일. 후식은 과일 먹을 거예요. 과일이랑 매운 새우깡도 있어요.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었어. 뼈가 소박하지. 뭐, 확실히, 뭐지? 닭은 양념치킨을 먹었는지 후라이드치킨을 먹었는지 모르게끔 먹으라 했어. 백합, 청양고추, 마늘 이렇게? 맛있겠다. 여러분, 오늘도 진짜 잘 먹었습니다. 바지락 닭칼국수 꼭 해봐요.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국물을 낼 때, 뭐, 잡다한 거 넣지 마요. 뭐, 양파, 뭐, 무, 뭐, 대파, 뿌리, 이런 거 일절 필요 없어요. 진짜 일절 필요 없어요. 왜냐면 먹을 때 제가 쪽파를 계속 건져갖고 먹었잖아요. 담궈서 샤브샤브 같이. 그래갖고 국물이 파 냄새도 나면서 뭔가 바지락이랑 닭 많이 가지는 그런 깔끔한 맛이 올라와갖고 그렇게 굳이 이것저것 넣을 필요 없어요. 감자도 들어갔지, 단호박도 들어갔지. 아, 그리고 저는 육수 낼때 마늘,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넣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좀 빼붙어 먹었네. 그렇게 해갖고 한번 끓여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요 파전할 때는 바지락 여기에 넣었던 거, 거기 절반 정도를 그채 있죠? 채. 채로 딱 건져가지고, 그거를 파전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안 끓이고 파전만 할 거다. 그러면 한번 데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해요. 그리고 데칠 때 물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물을 조금만 해요. 그래갖고 살짝 애들이 그냥 통통하게 익을 정도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물을 파전을 할때 넣어요. 그래갖고 반죽을 해요. 그러면 반죽이 훨씬 더 감칠맛이 나겠지? 그물 버리지 말고. 아까우니까. 거기서 맛있는 맛이 다 나오니까. 알았죠? 잘 먹었습니다. 이제 또 후식 가지고 올게요. 알았지? 기다리고 있어요. 터져도 나가면 안 돼. 다시 보기 저장 좀 하고. 다시 보기 저장.
그래, 여러분들 이걸 딱 다시 보겠죠?